자, 렛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민, 성대를 고쳐주다. 오늘 드디어, 기존 팬분들 9분, 그다음에 우리 새로 팬분들 아니면 건빵님들 9분, VS,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9분에서 2명이 탈락하게 되고요. 우리 새로운 팬분들 중에 2명이 탈락해서 총 4명이 탈락하게 됩니다. 기존 팬분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팬분들이 두 번째 라운드에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그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 순서랑, 그러니까 아홉 번째 순서. 이게 진짜 꽤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를 어떻게 정할 거냐면, 바로 사다리 타기를 할 거예요. 어찌됐든 이건 배우러 온 거예요. 배틀을 넘어서 저한테 배우는 거니까, 여보세요? 기아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아님. 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띄워주세요. 네, 퍼! 버블 디아의 불! 블링블링한 슈퍼 파워 오디션. 디아님은 네! 좋아라 할것 같아요. 우후! 점수 먹고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패키는 짱이네요. 미션은요, 제가 미션 드릴게요. 네. 자, 미션은요, 라키아님께서 지금 MR을 틀으셨잖아요. 네, 그 MR 준비되어 있는 그거를 틀어주시고,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그거 송 있잖아요. 동해물과 이거 있죠? 네. 네, 지금 MR을 틀어준 상태에서 동해물과를 노래를 불러주세요. 보다는 약간 음정이 흔들렸는데 처음에는 음정이 흔들렸어요. 근데 나름 음치랑 박치는 진짜 아니다. 타고났네. 살짝 그쪽으로. 저는 별을 패기. 노래는 잘 못하셨지만 패기. 열정. 내가 가져올 거다. 렘민 내 것이다. 별 4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아주 크게 말씀해 주세요. 좀 작게 들리니까요. 버 버려질 듯한 뮤지컬 개선. 불 블라블라 말하지 마세요. 디 디아라는 사람은 아 아시아에서 뮤지컬을 널리 퍼뜨릴 그런 사람입니다. 좋았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았던 걸로. 알겠어. 알고 있지만 난 두려워. 느닷없이 다가올 그 어떤 우연히 너를 내가 모르는 아주 먼 곳으로 너를 데려갈까봐. 너는 내일을 나는 이별을 지금 함께 있다는 것마저 잊은 채 헤어날 수 없는 미련한 사랑해야 조금씩 빠져가고 있어. 이렇게 오케이, 성진! 예. 아주 좋았습니다. 성진에게 드릴 미션은 예를 들어서 제가 딱한 음을 주잖아요?
그럼 그 다음 음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 피아노 소리가 들리시긴 들리시나요? 네, 들리죠. 자, 그럼 들리죠? 자, 그 들리는 소리의 그 다음 음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음을 찾아주시면 돼요. 좀 맞았어요. 다시. 예? 자, 다시 간다! 다시 갑니다. 아니 금이잖아요. 근데 왜 안 되냐고. 내가 지금 너 연습 이거 해오라고 했잖아. 근데 안 되고 있어 지금. 그럼 점수가 깎이겠어 안 깎이겠어? 아 그러니까 아. 다시. 좀 조금 맞았어. 자 그다음. 왜? 자, 제가 성진이한테 드릴 수 있는 별점은 3점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저 더 크게! 화이팅! 오케이! 좋았어! 자, 땡큐! 안녕하세요. 자, 바로 4행시 가볼게요, 브리던스님. 네. 자, 버! 버블 디아와 함께하는 랩미 시즌2. 오케이, 불! 블링블링 하죠? 오! 버블 디! 디아님 아! 아 제발 저 좀 뽑아주세요. 오 좋아 나쁘지 않네요. 이제 그만하자. 다시 마주치지 않도록 그렇게 지내자. 별다를 거 없어. 사는 게 그렇잖아. 언제나처럼 우리 늘 혼자였잖아. 맘 졸이며 날 기다린 하루보다 어쩌면 혼자인 게 더 편할 테니까. 잘하시네. 그런데 왜 지금 나를 그리워하는 거니? 네가 없는 하루하루가 왜 이리 힘드니? 네가 보고 싶다고. 너무 보고 싶다고 전하지도 못할 말들을 하곤 했어. 이제야 내 맘 다 알 것 같은데. 자, 그 미션은요 바로 제가 그 스케일을 할 거예요. 그럼 그 스케일만큼 얼만큼 자기 소리가 올라갈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네, 가능합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랄랄랄랄랄랄라. 대박. 더 올라갈 수 있어. 한번 해볼까? 그럼 가볼게요. 해보세요. 시작.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뒤인 걸로. 아, 완전 높게 올라가. 오케이, 브리댄스님. 저희 별점은 4개입니다. 나 승부욕 있어. 안 되겠어. 해봐야지. 자, 가보겠습니다. 저 페리, 우리 모든 사람들 혜리님 다 아니까. 자, 바로 4행시 가볼게요. 버! 버! 뭐야, 그 다야? 그 다음에. 어, 오케이, 알았어. 불! 불나게. 뭐야. 디! 디아님은? 아! 아름답습니다. 우후후후! 점수 먹고 들어갔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와우.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 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거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함께 라면 네 혜리님 혜리님 고기를 높게 잡으셔야죠 샤야 이렇게 했는데 그 한음을 낮춰버리면 어떡해요 안 돼요 잘 아. 어차피 뭐 음치지만 아, 알겠습니다 혜리님 혜리님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션이 있어요 혜리님한테 네네 네 바로 그 미션은 자 마법의 성을요 아카펠라로 불러주시는데요 MR 없이 불러주시는데 1 2 1 2 치면서 2 1 2 해주시면서 마법의 성을 불러주세요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 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거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걸 무시하시면 어떡해요 이 박자를 혜리님 혜리님 이렇게 여보, 쳐주시면서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 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거 뿐이지만 와우 음치, 박치는 아니세요 다행히 박치는 아니세요 혜리님 제 점수는 3점 드리겠습니다 별풍선 3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리님 안녕히 계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저희 승희님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열혈팬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저 바로 4행시 가볼게요 자 4행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버 더블디아의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불 블랙홀 같은 매력에 빠진 디 디아님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아 아 이거 왜 했지? 오케이 이게 좀 센스 괜찮고요. 자, 어젠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촉하게 내려앉은 멋진 사이로 자, 예. 승희님의 미션은요. 제가 한음을 칠 거예요. 예. 그럼 그 한음에서 이 사랑했지만 이 한음 음에서 시작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어제는 그렇죠. 좋았어, 좋았어. 나이스, 나이스. 자, 다시 할게요. 어제는 하루 종일 자, 다시 이거 이음이에요. 어제는 하루 종일 다시 다시 어제는 그렇지. 하루 예예예 예. 드디어 맞았어 드디어 맞았어
화제는 그렇지. 종일... 그렇죠. 자, 이거 이거 맞추세요. 화제는 하루 종일. 오케이, 나이스. 승희님. 그렇죠. 좋았어. 승희님은 근데 음악적으로 좀 타고난 게 있어서 빨리 캐치하실 줄 알았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별은 4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예.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자, 네, 안녕하세요, 디안님. 농부님, 자, 4행시 네. 바로 가보겠습니다. 버. 버클리 음대 아니에요. 보스턴 음대입니다. 불. 블라블라 한국말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이에요. 디 디린이라고도 놀리지 말아요.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아 아직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켜주세요. 오글거려. 나 완전 와 나 완전 사랑에 빠질 것 같은데. 아 이런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아 오글거려. 나빠요 참 그대란 사랑 잘한다 허락도 없이 왜 내 맘 갇혀요 그대 때문에 난 힘겹게 살고만 있는데 언젠간 한 번쯤은 돌아봐 주겠죠 한없이 뒤에서 기다리면 좋다. 오늘도 참아 못한 가슴 속 한마디 그댈 사랑합니다 와 네 와 농부님 진짜 선곡 잘하셨어요 진짜 잘 어울린다 감사합니다. 와, 그러나. 자, 농부님 미션 들어갑니다. 아, 미션 들어갑니다. 자, 지금 노래방이라고 하셨죠? 네. With me라는 MR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네, 있겠죠. 그 MR을 틀으시면서, 그, 이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마만 해요? 아니면? 음마만 해주세요. 이거 네? 갈게요 화이팅! 지금 조금씩 어긋나는 것 같긴 한데 그쵸 뭔지 알겠죠? 약간 그 리듬을 타야 되는데 농부님은 이러고 있다니까 이게 아니라 이게 다운비트라니까요 다시 최대한 그 밑에 음과 위에 음을 최대한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네 이래도 계속 다 엇박 나요? 네! 그니까 정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러시잖아요. 차이점은 알겠는데 알겠어 오케이 근데 이게 몸으로 표현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약하신 거야 리듬이 약하신 거야 많이 약하신 거야 네 아이고 우리 농부님 잘 감사합니다 분량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진짜 웃겼어요 나 지금 배 아파 죽겠어요 저 어쨌든 농부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네. 별점은 4
사드리겠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여보세요? 예, 아, 일단 예, 예. 자, 여기서 한테님 저 4행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버. 버벅대지고 늘 아, 버벅대고 늘 바보 같긴 하지만 풀. 블루베리 같은 상큼한 목소리에 디. 짜리몽땅 귀여운 몸통. 디아님. 디. 디아님. 어, 아. 아프리카에서 노래 믿고 얼굴하는 디아님 흥해라 파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어떤 잊은 듯이 낮은 듯이 마음 잔잔하게 살아가다가 문득 아무 이유 없이 모래를 삼킨 듯이 가슴이 먹먹한 날이 있지. 창피하게 또 눈물이 나서 하늘을 보며 꾹 참아보다가 잘한다. 못쓰게 된 나라고 바보처럼 너를 미워한 핑계를 찾곤 했어. 슬픔이 너를 멀리로 데려가 죽길. 와, 소나타님! 아, 힘들다. 와, 노래 잘하신다! 네. 자, 그 미션은요? 소나타님께서 이제 제가 두 음을 쳤을 때, 이렇게 두 음을 쳤을 때, 위의 음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가볼게요. 잠깐 소라자님 그건 원음이에요. 다시 이거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가 생각했던 음보다 좀 더 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힌트 드렸어요. 오, 나이스. 다시. 나이스, 잘하셨어요. 소나타님. 예. 마지막 우리 팬들에게 패기를 보여주세요. 네? 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덤벼. 다 덤벼. 다 죽었어. 자, 이제 마지막만 남았습니다. 루돌프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 명만 탈락되겠습니다. 네. 자, 4행시 한번 가볼게요. 버. 버라이어티하고 불. 블루오션과 같은 디. 디아님의 목소리를 아. 아주 오래 간직하고 싶습니다. 와, 진짜 제가 봤을 때 8명 중에서 최고. 많이 울었나 봐요. 긴 머리 사이 젖은 눈동자.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말해도 애원해봐. 거잖아요. 내게 돌아오는 거. 두 분이 네, 네. 그 하이라이트 부분을 왜 안 불러주셨어요? 아, 떨려가지고 지금 잠시만요. 스피커 선 좀 뽑고. 네네네. 자, 근데 루돌프님. 네. 루돌프님한테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돌프의 미션은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음을 쳤어요. 이 음을 쳤어요. 그럼 네. 한 옥타브를 올려서 소리를 찾아주세요. 웃지 마시고 아, 진지하게. 아, 옥타브, 옥타브. 다시. 똑같은 음인데 한 옥타브 올린 거예요. 아, 네. 아. 이거죠, 루돌프님. 다시. 네. 아, 그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옥타브 올려주시면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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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아,
아니 아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시 다시 그럼 다시 저 음치인가? 네 아니 괜찮아 음치는 아니에요 원래 이게 어려워요 근데 한번 보는 거예요 음악 스킬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아 나 진짜 팽이는 쩔어요 좋아요 팽이는 예 팽이는 쩌시네요 루돌프님 제가 봤을 때 점수 3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투표를 시작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탈락자가 오늘 한 분이 발표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우리 투표 시작하고요 투표 결과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좀 마음이 콩닥콩닥 거릴 수 있도록 우선 성공 붙은 분들부터 말씀드리고 나중에 탈락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괜찮다 이 사람은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 뽑아주시면 돼요 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라키아님, 성진님, 브리드한스님, 해리님, 농부님, 소나타님, 루돌프님 축하드립니다